과거에 잘못된 이런 것, 역사, 친일 청산 이런 것들을 했어야지 되는데 제대로 실천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 역사를 많은 시민들이 이걸 알게 됐을 때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더 잘 볼 수가 있어요. 굴곡지고 얼룩진 한민족의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한평생 노력해온 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알고 찾고 지켜나가는 민주시민 김순홍 박사를 만나봅니다. 민주화의 함성을 간직한 도시 광주. 이곳에서 나고 자라 대학 강단에서 교편을 잡았던 김순홍 박사는 퇴직 후 매일 아침 특별한 곳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바로 동네에 자리한 작은 카페인데요. 사회학 박사로서 다양한 단체에서 활동하며 우리 사회의 현안을 연구해오고 있는 그. 수많은 직함과 수식어를 지닌 명사이지만 그에겐 이곳이 최고의 일터입니다. 예, 여기는 협동조합으로 만들어놓은 마을 카페입니다. 제가 여기 문 열고 뭐 관리하는 책임을 맡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음악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마을 행사들도 하고 뭐 옆에 보시듯이 많은 그림이나 이런 작품들을 걸어놓을 수 있는 이런 전시 공간으로도 쓰고 또 사람들이 빌려서 자기들끼리 모임도 가질 수 있고 아주 다양하게 씁니다. 출근과 동시에 하는 첫 업무는 직접 기획한 콘텐츠 업로드. 화면이 켜는 건 여기 있구나. 활발한 미디어 플랫폼 활동을 통해 가치 있는 이야기를 널리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게 스튜디오로 꾸며져 있어요. 그래서 동영상 촬영도 하고 동영상 방송도 여기서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학자잖아요. 여러 가지 사회학 강좌를 누구나 쉽게 우리 생활에 맞게 이해할 수 있게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해주고 있거든요.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 속 사람들이 더 이상 주목하지 않는 이야기를 발굴해 기록하고 알리는 김순홍 박사.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분야도 다양한데요. 그가 이토록 사회운동에 매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뭘 잘못 먹어 이런 걸 먹으면 안 됩니다. 계속 지방만 먹으면 안 됩니다. 채소도 먹어야 됩니다. 하듯이 사회에도 그런 처방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회학자가 그런 처방을 내리고 진단도 내리고 처방도 내리고 그게 이제 시민운동으로 표출이 되는 거죠. 요즘은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 지도인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를 알리는 일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쏟고 있는데요.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는 1402년 조선 초기 제작된 것으로 동서양을 통틀어 당대 가장 뛰어난 세계 지도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게 이 강리도가 1402년에 이 디아스보다 86년 먼저 이 아프리카를 정확하게 그려놨어요. 특히 희망보항 이쪽에까지도요. 홍해까지 이제 그려져 있고 나일강이 그려져 있고 1402년에 이런 지도 이 아프리카 밑에가 바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보여준 실질적으로 보여준 이 사람들은 얘가 바다인지를 모르고 있었을 때 이걸 보여준 지도이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가치가 굉장히 큰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이 남긴 세계 최고의 지도를 아는 이들이 많지 않은 현실 이에 김순홍 박사는 시민 강의와 콘텐츠 제작을 통해 이 위대한 유산을 알리기 시작했고 뜨겁게 달아오른 열기는 곧 세계 지도의 날 제정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물론 동네 길 찾아가는 것은 내비가 해주겠지만은 세계를 가지고 세계를 경영해야겠다는 세계화의 개념이랄지 이런 생각들은 이런 데서부터 싹이 틀 수가 있죠. 그래서 또 세계적으로 이런 지도를 조선에서 가장 잘 만들어냈다. BTS나 무슨 기생충만 그 문화가 아니라 이런 더 근본적인 문화가 우리는 진작부터 있었다 하는 걸 세계에 알리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김순홍 박사의 남다른 발자취는 우리 사회 곳곳에 남은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일에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광주공원은 그가 지자체 친일잔재 전수조사 TF팀의 활동을 하며 처음으로 단죄문을 설치했던 곳입니다. 도원수 권율 장군의 창의비가 이게 있는데 이 친일파들 못된 놈들 비석을 처음에 같이 세워놨어요. 그래서 그럴 수는 없다 하고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은 이쪽에다가 비석을 옮겨놨습니다. 이 못된 역사의 못된 사람들의 비석을 바로 세워놓는 것도 우리가 봐줄 수 없다 해서 잡아뜨려 놓고 그 앞에다가 단죄문을 세워놨죠. 윤옥렬, 이근호, 홍난유, 우리 나라를 팔아본 건 이제 매국노들이죠. 아픈 역사의 흔적이기에 발견 당시엔 비석을 철거하자는 의견도 높았는데요. 친일 행적을 한 인물들을 이제라도 제대로 처벌하기 위해 단죄문을 설치,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웠습니다. 없애는 것은 언제든지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없애버리고 나면 여기에 뭐가 있었는지 흔적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를 없애지 않고 유형의 것들은 남겨놓고 거기에다가 안내판 단죄문을 세워놓으면서 나중에 후대 사람들도 아 이런 사람 얘가 있었구나 그런 것을 이제 보고 알 수가 있죠. 지나온 역사를 바로하는 것이 미래로 가는 첫걸음이라 믿는 김순홍 박사. 그는 조금 더디고 번거로울지라도 과거의 실수를 하나하나 제자리로 돌려놓고자 합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자 과거에 빚을 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고 여기기 때문인데요. 사람에 대한 친일 청산, 감옥에 보내야 말았냐 이런 것만 따졌지 문화적으로 흔적이 남아있는 것은 신경을 덜 썼어요. 그래서 이런 일제 잔재물들, 우리 말 속에, 문화 속에, 놀이 속에, 노래 속에 이런 공원 계단 하나하나까지도 일제 흔적들이 남아있는데 그걸 우리가 모르고 있었으니까 이걸 제대로 알고 공부하고 또 깨닫자. 그래서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이런 역사를 되풀이되지 않게. 그날 오후 독립운동가들의 후손이 모여 사는 고려인 마을에 시끌벅적한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아유, 우리 대장님. 오랜만이에요. 아이고. 잘 지내보셨어? 예, 네, 우리 전남대학교 학생들이에요. 아, 우리 고려인마을 대장님. 심조야 선생님. 전남대학교 역사동아리 네. 모임의 학생. 고려인마을과 오랜 연을 맺어온 김순홍 박사. 오늘은 이곳에 학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반가운 손님들의 방문에 신조야 대표는 아낌없는 정을 베풉니다. 뒤이어 뜻밖의 선물 행렬까지. 아이고, 이거 행렬했다. 네. 네. 와줘서 감사합니다. 네. 네. 2001년에 형성되기 시작한 광주 고려인 마을에는 현재 7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올 때마다 김순홍 박사는 종종 이곳에 들러 역사 해설과 통역을 도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문화관을 향한 네 사람. 고려인이 1937년에 여기 연해주 블라지보스톡 이쪽에 살다가 이쪽으로 강제이주 당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갖고 저 그 카자흐스탄 우스톱에 알마티, 크즐로다 십수만 명이 강제 이주를 당해. 오늘 처음 고려인 마을을 둘러보며 또 다른 역사를 알게 된 광주의 청년들. 역사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미처 알지 못했던 사실에 부끄러움이 밀려옵니다. 이런 고려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가까이에 우리 가까이에 이렇게 있지만 다들 잘 모르고 있으니까 이런 걸 알리는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 안녕하세요. 고려인 마을이 어떻게 생겼는지 오늘 실제로 한번 보려고 왔어요. 난생 처음 보는 사이이지만 금세 피어난 이야기꽃. 서로에 대한 관심으로 소통하고 이해하며 더욱더 가까워집니다. 우리 모두가 나만이 아니라 내 식구뿐만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 패거리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우리 민족 모두가 공동체 같이 구성원들이 모두가 좋은 음식으로 잘 먹고 살면서 또 아름다운 문화를 누리고 살면은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회학자로서 꿈꾸고 있는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누구도 가지 않지만 누군가는 가야 할 길.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우리가 계승해야 할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 그는 오늘도 쉼 없이 노력합니다. 바삐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묵묵히 한 길만을 걸어온 김순옥 박사. 그의 빛나는 행보를 응원합니다.